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어평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직지는 상동 영월, 예, 우회전은 하이원리조터 정성군 고안을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우회전을 해가지고 예, 함백산까지 올라가는 길을 한번 예,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둠이 내리는 길목을 서성일 때 고향 찾았을 너보고 찾아왔네 알뜬 고향 떠오르지 꽃피는 그날 맹세를 걸고 떠났지 산딸기 모래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타향해 아니 가련 수수밭 감자밭에 씨를 뿌리는 너와 살려는데 바람아 울지 마라 님을 찾아가는 길이 목숨 바쯤 사랑했던 이때 너마저 애발길을 가로막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나 바람 울지 마라 님 찾아가는 길에 사랑 찾아가는 길에 여러분 금방 고라니 보셨습니까? 고라니가 그냥 깡총깡총 뛰어다니네요. 해배 근처에서 운전을 하고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은 하루 저녁에
저 고라니를 일곱, 여덟 마리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씨가 좀 흐리고 그런 날에 산길을 운행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고라니, 살쾡이, 또는 멧돼지, 멧돼지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세 마리를 봤습니다. 세 마리. 자, 새끼 멧돼지 세 마리가 오로로 몰려댕기는 걸 봤는데요. 자, 우리 주변에 그만큼 산짐승이 흔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장산콘도가 되겠습니다. 장산콘도. 아, 장산콘도. 아이고, 멋진 장산콘도. 야, 여러분 여름에 한번 장산콘도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고. 아이고,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자, 아침만 해도 여러분 눈이 오락가락 했는데요. 지금은 날씨가 확 깨어서 주변의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저 건너편에 설산이 보이는데 저 산이 바로 장산의 어떤 동쪽편, 장산의 어떤 뒷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산 뒷모습.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그대만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자, 시청자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 구불구불 넘어가는 지금 이 길은 태백산 유일사 주차장 방향에서 한백산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차량 통행도 별로 없고 간혹 산짐승만 지나다니는 한가한 드라이브 하기 좋은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운행하시면 주변 풍경이 멋지게 차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도로도 굳이 여러분 설명을 올리자면은 옛날에 석탄 탄광이 많이 번성하던 때에 석탄 운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그 태백과 고한 사이를 연결하던 유일한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탄차가 다니던 석탄 운반로, 운반도로, 그런 용도로 개설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불그불 크게 길을 다 지났어, 소나기를 맞으면 스타 지났어. 나나 나나나나나 순이 생각에 봄속에 꿈무신이 생각이 났네.
지금은 고갯길을 다 지났으. 소나기를 맞으면서 다 지났으. 행여나 잠들었을 손이 생각해. 품속에 거무시 네 생각이 났네. 나나나 나나나. 아이고 여러분, 저 멀리에 하얗게 설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줄기는 한백산 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름다운 한백산, 웅장한 태백산, 까칠한 장산. 자, 산도 많고 골도 많고 사연도 많은 태백산맥, 태백 정선 영월 삼척. 자, 이 지역이 산세가 수려하고 자연경관이 잘 보존이 됐으며 또는 동굴이라든가 또는 산행 코스가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요 근래에 외지에서 많은 내방객들이 관광을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흰눈이 보고 싶으시면은 자, 태백산맥 태백 이쪽으로 한번 길을 잡으시면은 저 앞에 얼마나 웅장한 여러분 설경이 펼쳐지십니까? 꼭 한번 이 지역으로 눈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눈 구경 참 좋네, 좋아. 아이고 도로 양쪽으로 여러분 눈이 쫙 쌓여 있는 모습이 보이시지요? 여기서 한번 차를 휙 돌려가지고 지금 저 설산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설산 나나나니나나니나나. 자, 여기서 싹 돌려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자 시원한 설산 구경을 한번 하고 다시 돌려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시야가 여러분 다소 흐린 측면은 있는데요, 멀리로 웅장한 설산의 준봉들이 끊임없이 뻗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멋진 태백산맥 뚜이봉, 손바위산, 순경산, 장산. 어이구 산도 많네, 산도 많네요. 자,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길이 아주 친숙합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의 친구. 자, 정다운 친구 눈. 눈아 많이 오거라, 펑펑 쏟아져라. 자, 길길이 쏟아져라, 2m 좀 와라. 자, 여러분 도깨비가 지금 뭐 웃자고 한마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겨울이 오게 되면은 태백이나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눈이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눈이 와야지 이 지역 경기가 돌아가고 외지에서 내방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은 그분들께서 이 지역에 쉽게 말하자면 머니를 많이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의 경제가, 겨울 경제가 팡팡 돌아가기 때문에 눈이여 와라 와라 하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 되겠습니다. 자, 올겨울에도 눈이 푸짐하게 내려가지고 이 지역 경제가 팡팡 돌아가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야, 지금 한번 들어가볼까? 아, 누구 경대해
이왕 다 했는데 뭐. 아이고, 자, 문구경. 아이고, 문구경. 자, 여러분, 예, 눈 쌓인 비포장 도로를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예, 사실은 여기를 갔다 왔는데요. 예, 그때는, 예, 화면이 아침에 어떤 그 예, 흐린 날씨 때문에 예, 화면이 여러분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예, 햇볕이 강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예,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내려가서 아, 풍부한 아, 어떤 설경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 일찍 올라왔을 때는, 예, 여기 주변 모습이 좀 흐릿하게 보이고 이랬는데요. 야, 지금은 여러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자, 옛날 여기가 운탄고도, 운탄고도가 되겠습니다. 운탄고도. 자, 사북, 예, 정선 고한, 예, 또는 강동, 아, 상동 일부 지역, 아, 이쪽에서 풍부하게 석탄이 예, 생산이 되었는데요. 예, 그 석탄을 예, 운반하는 예, 그런 용도로 쓰여진 그런 도로가 여러분 되겠습니다. 예, 요 근래에 어떠한 이유로 예, 도로가 비포장이긴 하지만은 예, 상당히 넓어졌는데요. 자, 우리 지역에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예, 관광용 예, 도로 구실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예, 계기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이고, 눈길 좋습니다. 좋아요. 자, 떠나자. 눈 구경하러. 태백산맥 이곳저곳 눈 구경하러. 아, 그 중에서 또 태백. 아, 그 중에서 또 정선. 아유야, 아이구야, 아 좋다, 아이고, 이야, 눈, 아, 가만 있어봐라, 이게 몇 분이야, 한번 보고, 아이고. 자, 여러분 오늘 눈 구경 한번 실컷 해봅시다. 여러분 뭐 다른 구경 할 거 있습니까? 눈이 좀 좋은 거죠, 솔직히. 아이고, 눈 구경 실컷 합시다. 한백산 도깨비 가족 여러분, 아이고, 한백산 도깨비가요, 운전은 차예요. 아주 눈에 차 댕깁니다, 지금. 야, 이 집 성형차인데요, 성형차. 아우, 택시면 여러분 성형차 아닙니까? 성형차로도 잘 댕깁니다, 이렇게. 잘하는 건 운전밖에 없는, 에이, 한백산 도깨비. 아이고, 멋있다, 멋있어. 좋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댕겨보는 것도 재밌네, 아이고. 아이고, 참. 야. 해성사? 공사 관계자 왜 절대 필금지? 거기 해놨나? 아이고, 뭘. 야. 좋네, 좋아가지고. 아이고. 좀 못 가게 해놨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예,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 장면을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